한번 눌러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한번 주세요.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둘. 웃으면서 둘. 오케이. 눌러. 자, 이제. 마음으로. 오케이. 주세요. 이렇게 말해주시고. 좋아요. 오케이. 통화도 할게요. 아래 곳에 누른다. 계속 잘 보시면서. 마주도 보시고요. 좋아요. 몸껏 굴리고 좋아요. 그대로 힘 좋아요. 둘. 다시 한번 쓰면서. 둘. 잠시만 계세요. 마주 보세요. 좋아요. 저기부터 먼저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웃어요. 오늘 축하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후보님한테 축하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봐.
지금부터 김준현 군과 유아들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식의 첫 순서로 화촉 정화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말씀 드려보시겠습니다. 결혼식 첫날밤에 부모님께서 신랑의 입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랑 뒤쪽에 서 계신데요. 신랑 지금 입장을 하면 이제 신부의 손을 붙잡고 나가지 않는 이상 이 정원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랑 자신 있습니까? 네! 네, 문찬 신랑입니다. 빨리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안 다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신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랑 입장! 신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뒤를 전부 다 향해주시기 바라고요. 신부가 입장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사람이 완전한 국가 됨을 선언하는 성호 선언문이 되겠습니다. 성호 선언. 이제 신랑 김준현 군과 신부 유하늘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호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15년 6월 7일 주례 정회합니다. 예, 다음으로 두 사람이 안다는 축복하고 삶이 집중하는 주례 다가겠습니다. 오늘과 지혜의 지난 날, 좋은 날을 주께서 우리가 평소 아끼고 또 사랑에 마지 않던 신랑 김준현 군과 신부 유하늘양의 혼인 예식을 진심으로 경화드리며 특히 우리 신랑과 신부를 다 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멋지게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예쁘게 잘 질러주신 양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경화의 뜻을 배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신랑 준현군은 그야말로 건실한 직장에서 아주 성실하게 정책을 맡아서 업무를 확실하게 수행하면서 그야말로 어느 청년보다도 그야말로 또 능력있고 또 멋지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멋진 청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신부 하늘양 역시 신랑 못지않게 그동안 자라면서 자유로우신 부모님 생활에서 보고 배운 바도 학교생활, 사회생활, 또 직장생활까지 아주 모험적으로 근무하면서 그야말로 주위 사람들부터 아주 1등 신부감이라고 주위에서 칭송이 자자한 주라고 들었습니다. 신랑 신부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혹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이 사회는 첫 번째 가정을 지키고 해요. 이제 이러한 하나하나의 가정은 이러한 혼인을 통해서 그 시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성지합은 백복지원이요 일륜지 대사라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신랑과 신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기초적인 생활 공간이 무엇보다도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확실하게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사회인으로서의 첫걸음이기에 각자 성장 기반이 다르고 또한 사회학습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살면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쉽게 좁혀갈 수 있고 또한 서로의 심리적인 갈등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워다 부부가 일생동체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부단한 노력을 거듭해야만 가능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방향으로 등했던 아날로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다양성과 양 방향 시절만이 소통되는 디지털 시대가 되죠. 자고로 변하지 않는 40분의 1까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살아야 우리 부모님, 형제, 친구 그리고 모든 이웃이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숲속을 달리는 공맹한 산처럼 용기가 있게요. 때로는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혜가 있어야 때로는 흙탕물에도 물들지 않는 청초한 연도처럼 초심, 청초함을 잃어서는 오늘의 신랑과 신부는 이제 서인으로서 내가 태어난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영원히 흘려줘야 할 우리의 역사 이 모두의 진정한 주인공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신랑 신부 어느 가정 또 어느 커플보다도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아주 소중한 그런 후보가 되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당부드리면서 그래서의 바람입니다. 신랑과 신부 양가의 신의 가오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아주 기대하시던 분명한 대표를 맞아 이제 부모님 대표를 떠납니다. 꼭 보건적인 가정을 이루고 잘 가는 모습으로 그동안 부모님 외에 꼭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기대하시고 오늘 내 안을 위로해줄 시대로 내게 찾아
네. 앞으로 이제 행진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부부가 되었는데요, 이제 소감이 어떠신지요? 제가 신부님 소감이 어떠세요? 그러세요. 네. 두 분 그 직장 일정 때문에 신혼여행을 바로 못 가신다고 들었는데요. 사회자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랑에게 숙제를 낼 건데요. 장모님께 신혼여행에 가시면 손편지로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따님께 감사하다고 꼭 손편지로 작성해서 전달을 해주시고요. 신부님께도 숙제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마찬가지로 손편지로 이렇게 잘 들려준 신랑을 아주 잘 들려주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의미심장한 편지를 좀 작성해서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가능하시겠죠? 네. 가능하시죠? 아, 네.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 하고 이제 행진을 시켜드리는데 아까 신부님께서 특별히 부탁이 있었어요. 신랑을 조금 더 힘들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이 있어서 신랑은 장인으로 나서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결혼을 좀 일찍 해서 10살 난 딸아이가 있는데요. 어느 날 문득 시커먼 놈이 와서 딸님을 달라고 하면은 아빠님 입장에서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그 서운한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신랑은 앞으로 신부를 어떻게 모시고 살 건지 그 포부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단 앞에 아버님이 서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수위를 적당하게 하시면서 포부를 간단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이 32년 동안 열심히 이쁘게 잘 키워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지금부터는 그딸 그 이상까지 더 많이 사랑해드리고 아버님보다 더 많이 사랑해드릴 수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더 행복하게는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이한테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듣고 왔습니다. 아까 그 충분한 시간을 봤는데요. 웬만한 신부님이 이제 가만히 드레스를 입으니까 가도하게 입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그 친구분들보다 더 열심히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결혼생활 한 7년 해봤더니 며느리와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좀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님은 시아버지 앞으로 잠깐만 서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은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길게 가지 않고요. 약 5초 동안 신부님께서 하실 수 있는 애교를 시아버지에게 마음으로 발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초 동안 발사 시작!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옆으로 위치해 주시고요. 이제 두 사람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분이서 한자를 띄고 첫 사회자를 강조를 드립니다. 행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신랑 신부의 행진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해 주시고 행진!
내리시고요. 됐습니다. 그대로.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죠. 아, 네. 그렇죠. 됐습니다. 그대로. 오케이. 순서. 하나, 둘. 한 번 더. 다시 한번 촬영합니다. 그대로. 순서. 하나, 둘. 신랑님 살짝 숙이세요. 고개. 둘. 잠시만 계세요. 네. 계셨고요. 자, 그대로 카메라 봐주세요. 하나, 둘. 신랑님 여기 보실게요. 신랑님 다시 한번 카메라 봐주시고요. 살짝 숙이고 좋아요 둘 다시 한번 미소 하나 둘 신부님 너무 좋게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대로 오케이 하나 둘 잠시만 계세요. 오케이 자 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봐주시고요. 그대로 촬영합니다. 미소 하나 둘. 한 번 더 신랑 조금 앞으로 나와주세요. 살짝만. 그대로 미소 주시고요. 하나 둘. 어머니 표정 좋으세요. 좋아요 둘. 어머 제현님 말씀해주세요. 헤어져요. 뒤에 계신 분들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오실게요. 잠시만요. 뒤로 오신 분들이요. 애기랑 옆에 계신 분들 이쪽으로 넘어오실게요. 거기 자리가 따뜻해. 이쪽으로 여성분도 같이 네, 좋습니다. 여기 주실게요. 자, 저 끝에 계신 남자분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애기 아저씨 여성분 올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쪽으로 좀 거기 자리가 없나 혹시? 여성분 이동할 수 있나요? 네. 자, 이쪽으로 주실게요. 자, 거기 지금 남자분 그쪽 조금만 더. 네, 자, 내려. 한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죠, 여기. 네. 뒤에 있는 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 까만 밑으로 눈을 조금 더. 한번 더. 조금만 더. 네, 밖에 보시고. 자, 밑에 계신 여성분 그쪽으로. 네, 됐습니다. 아? 자, 얼굴도 잘 보이게 대열하는 거니까요. 가리셨습니다. 조금만 더우셔도 참아주시고요. 표정들은 신랑 신부님 위해서 환자 한 잔을 부탁 드릴게요. 자, 드시고요. 자, 가족, 자, 친구분들 앞에서 봐주시고요. 촬영합니다, 그대로. 하나, 둘. 한 번 더 신랑 신부님 같이 찍어주시고요. 자, 마지막 같이 한번 촬영합니다. 하나, 둘. 여자분들이 부탁하면 안 돼요. 웃을게요. 자, 합니다. 하나, 둘. 오케이, 그대로 계세요. 이제 부케 넣어주실 거예요. 자, 신랑신이 앞으로 나오시고요. 손으로 마주볼게요. 내가 가면 된 거지? 하나, 네, 그냥 그대로 넣으면은 돌아가지고 그냥 지금 앞으로 조금 가지고 조금 가지고 그냥 가슴으로 내가 부럽다.
자, 좋습니다. 신랑 신부님 두 개 크게 마시고 신부님 거기 왼쪽 살짝 이렇게 대각 하시고요. 그렇죠. 자, 신랑이 조금 앞으로 나와주세요. 카메라 쪽으로. 네, 자, 얼굴 갖고 살짝 보이게 둡니다. 가볍게 입맞춤 하시죠. 친구분들 박수 주세요. 자, 친구분들 여기 보시고, 자, 축하한다고 박수 주세요. 자, 신랑님, 오른손 들으실게요. 신부님, 왼손 들으시고요. 자, 친구분들, 신랑 신부님 잘 살아라. 손 한번 드시게요. 카메라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잘 살아. 행복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세요. 신랑님, 잠깐 나오시고요.
많이 넣었어요. 네. 어쩌다가 이번에는 일단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열심히 말해요. 좋아요. 하고 싶고요.
잘 살아. 굉장히 늦게 잘 타고 그런 사람 하고 걱정하지 말고 절대로 싸우지 말고 좋은 사람들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럼 그럼. 근데 아버님 우리 신부님이 참 잘하시게 생겼어요. 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님 먼저 준비하셔요. 그렇죠. 자, 우리 아버님 혹시 우리 며느님 절감 준비하시고 계시면 사면을 놓으신답니다. 네, 아버님 그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네. 자, 신랑 신부님 우리 아버님에게 90도 로마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자, 이쁜 신부님, 우리 아버님이 준비하신 거 정말 몇 억이라고 생각하시고 쓰고 오셔서 홀로 계신 아버님에게 효도 많이 하시고요. 네, 아버님 애쓰셨습니다. 네, 아버님, 내 아들 잘 살아라. 한번 안아주세요. 네. 아, 우리 신랑님 댁에 어르신다. 그렇죠.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잘 봐주십시오. 신랑님, 분이 그대로 계세요. 어이구, 잘하시네. 오케이. 자, 신랑님, 일어나시고, 이만큼 잘하세요. 옳지. 내리고, 반전. 어찌저리저리. 마주 보시고, 무릎 꿇으세요. 자, 신랑님, 우리 자기 누르시는 시간 좀 드립니다. 그냥 얘기해 보세요.
자, 맞절 하신답니다. 맞절. 앉으셔서. 그렇죠. 네, 일어나시고. 안절 드리고요. 네. 그렇죠. 자, 아이고, 잘하네. 앉으십시오. 가깝게 앉으십시오. 더 가깝게 앉으십시오. 신혜님 직접 가서 우리 신랑님 자세 낮추세요. 무릎 꿇어야 돼. 형님 감사합니다. 혼자 따라야. 형님 오늘 애쓰셨습니다. 우리 형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는 매형 누나죠. 누나. 매형님 우리 신우님 잘 부탁드립니다. 신우님한테 신입살이 시키지 말라고. 여기 형님 부족하네. 잘 부탁드립니다. 신부님 부탁드린 스킬이에요. 그 잔이 없으니까 신랑님 이쪽으로 오시고요. 신부님도 들어오십시오. 잔만 들어보십시오. 큰일 났네. 저기 이렇게. 아니 잔을 이쪽으로 놓으세요. 아니 잔을 여기로 여기 자기 부족하니까 우리 형님한테 너무 좋으네요. 형님이 많이 쓰셨어요. 우리 살아가는데 형님한테 후회만 있으면 정말 잘 살 수 있더라고요. 자, 잔을 드시고요. 자, 형님한테 후회를 위하여 기회를 시작하십시오. 자, 형님한테 후회를 위하여 그렇죠. 자, 드시고요. 신랑님 얼른 입혀서 형님하고 형수님 안주 드리고요. 신부님이 일어나셔서 신부님 입하고 신부님은 신부님들 여기 흥분한 걸로 신부님은 신부님한테 큰 신부님 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신부님들 신부님들 형님은 그래 안 무섭다. 그렇죠. 네. 신랑님, 저기
거기서 대추 하나 쭉 뽑으세요. 대추 쭉 뽑아요, 가운데서. 네. 그쵸. 신부님의 간만 흘리시고. 그렇죠. 신랑님 손, 왼손만 신부님한테 올라갑니다. 자, 두 분이서 정면으로 나눠 드시는데요. 신부님 대추 씨를 뺏기면 두 조금 뺏겨요. 그렇죠. 자, 두 분이서 정면으로 나눠 드세요. 신랑이, 자, 신랑이 몇 교째 신부가 줄 수 있나 안 주지? 자, 자 신부님, 대추 씨만 빼보세요. 왼손으로. 빼? 안 주지, 신랑. 자, 신부님, 오른손으로 구이. 신랑이 뺏어놓고 구이야. 양손 잡고 일으키시고요. 그렇죠. 신랑이 뒤로 누우셔서 신부님 한번 업으신답니다. 자, 무릎 꿇으시면 앉으셔야 돼요. 신부님, 앉으셔야 돼요. 신랑님한테 허리 다쳐. 옳지. 일어나시고요. 그렇죠. 신랑님, 넓게 돌아야 넓은 집에서 산대요. 아버님 박수! 여기 한번 보시면서 이제 오케이. 조심히 내려놓으시고요. 그렇죠. 신랑이 봉투를 다 챙겨보시고요. 신랑이 이리로 들어. 조금만. 90도로 주고받으시면서 맞죠? 이제 경계권 넘어가요. 신랑이 봉투 드려야 됩니다. 자, 봉투. 잠깐만 신랑님 다 드려보세요. 신부님 다시 한번. 네, 잡으시고 같이. 잠깐 신랑 드려요. 다시 한번 90도로 주고받으시면서 맞죠? 신랑님 봉투를 드려야죠. 드시면서. 자, 드시면서. 맞죠? 자, 그렇지. 그 상태에서 우리 잠깐만 한번 봐보세요. 신부님 오른손으로 인증샷 해야죠. 우리. 그렇지요. 자, 좋아요. 잠깐 신랑님 신부님 손만. 자, 신부님. 봉투를 쫙 펴서 자랑 한번 하실래요? 신랑님. 신랑님. 살짝 이만큼 집니다. 우리 신랑님, 괜찮다. 잡으시면서. 신랑님. 자, 신부님, 내로 다 카메라. 신랑님, 어디 보세요? 거기 세우시고 조금만. 그렇죠. 둘. 웃으면서. 신랑님, 미소. 둘. 이게 좀 뺏겨서 웃음이 안 나와요. 마지막으로 바로 오케이 됐습니다. 다리 앞으로 뻗어서 마무리하시는 분이 저기 있어. 잠깐만 손 흔들면서 잘 살겠습니다. 저쪽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나오시나요? 땡 한번 돌아주세요. 손 흔들면서 잠그시고 잘 살겠습니다 하시고 둘이 손 잡고 이쪽으로 나오세요. 잘 살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보세요 두 분. 잠시만요. 자, 신랑이야. 웃으면서 신랑이 아들. 자, 신랑 지금 이거 그대로 이제 옛날에 했던 거 아시죠? 자, 따단, 따단, 뚜뚜가 지금 이렇게 손 올리셔가지고 두 분. 두 분이 귀여워서 살짝 그렇게 살짝 펴시고요. 신랑 지금 앞으로 나오세요. 내려주시면서요. 아들. 그대로 돌려주실게요. 이번에 살짝 귀엽게. 그렇죠. 그대로 웃으면서. 신랑님, 좋아요, 둘. 고개만 돌려서 맞아보세요. 웃으면서.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저도. 아까 전에 대추 씨 따오신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정면으로 보시고, 뽀뽀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신랑님이 신부님한테 꼭 한번 안아주셔도 되겠다고 한번 또 한번 해주세요.
해주신 거예요. 오늘 어머니 되게 잘했는데 우리 아버님한테